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사입니다. 킹사 4월 21일부로 예, 나이브 숏클립, 나이브 숏클립이 개시됐습니다. 네, 검색창 킹사 두드리시면 양말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남성, 여성, 아동,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더신, 더신도 파일 더신 쿠션이 있는 거죠. 그 과거에는 파일 더신이 위에 발등이 막혀가지고 네, 두꺼운 데다가 발등이 막히니까 동풍이 안 돼서 답답하고 덥고 해서 손님들이 도리도리 영이 아주 모두 거절했었는데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발바닥은 편하고 쿠션에서 땀 잘 빨아들이고 흡수하라고, 그리고 발등과 발바닥 중앙을 망사 처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도움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이 네, 오래 그래도 발이 편할 뿐더러 고실고실하고 네, 동풍이 돼 발등이요. 그리고 뒤꿈치 실리콘에다가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검증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파일 쿠션 더신 검색창. 예, 제가 둘레길 혹은 산책 등등 저는 그거 무신 오고요. 다른 거 무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예, 느낌이 없어요. 신었는 그래 덥고 답답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벗겨지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정말 PR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찾아와서 가져가게 되면은, 네, 처음에는 반대에다가 제가 신는 거 직접 보고 또 모처럼 가져가가지고 너무 좋아서 신어보고 아주 친구분들, 많은 분들 모시고 옵니다. 이처럼 아주 검증된 확실하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킹사 검색창 들으시면, 네, 파일 쿠션 더신 킹사. 이걸 한번 여러분이 신어보시게 되면 다른 양말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뿐더러 얇은 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검색창 킹상입니다. 주변 분에게도 적극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십신, 지금 관성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성, 십신, 네, 십신, 즉 오행상으로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오행상으로는 다섯 가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비겁과 식상과 재성 설명 끝나고 관성에 들어서 정관도 설명이 끝나고 지금 편관 설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음양해서 오행상, 오행에 둘 곱하니까 5 곱하기 2는 10, 그래서 십신. 예, 구체적으로 음양. 십신 계속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주 명리의 모든 것, 사주 명리의 십신은 사주 명리의 꽃이고 실제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예, 편관과 다른 십신과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편관과 편관, 예, 관성에 들어가죠. 칠살이라고 하고 편관 정관, 편은 양, 정은 정관은 음, 그래서 편관 설명 들어가요. 편관과 다른 십신과의 관계 자체 인성을 생하는 역할, 인성을 생하는 역할, 인성은 편인 정의로 나를, 인성은 즉 나를 도와주는 생해주는 겁니다. 인성 대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 예, 일간을 극하고 기준을 극하는 게 관성. 그래서 칠살이라고도, 예, 유일무이 십신 중에 살이 붙은 것은 편관입니다. 예, 그래서 인성을 생하는 역할. 금이면 편관이 금이면 인성은 수입니다. 왜냐? 금생수 생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기존 일간은 목이 되겠습니다. 수생목. 예, 인성은 생해주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기준을. 편관을 무력으로 보고 인성을 도덕적 가치로 보았을 때 편관이 인성을 생한다는 이야기는 무력의 아픔을 겪거나 무력을 시두른 사람은 결국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기운이 조용히 삶을 성찰하는 기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네, 이는 천하를 호령하던 창수와 제왕들이 권좌있음을 하나 산속에 은거하거나 후학을 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천하를 호령하는 네, 영웅 호걸들이 말년에는 네, 산속 혹은 절에 가서 예, 수양하거나 후학을 양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천하를 호령하는 이는 천하를 호령하던 장소와 제왕들이 권좌에서 물러나 산속에 은거하거나 후학을 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왕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편관이 인성을 생한다는 것은 예, 결국에는 부처님 품 안으로 와서 예, 많이들 수양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불같은 기운이 조용히 삶을 성찰하는 기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는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와 지왕들이 권좌에서 물러나 산속에 은거하거나 후학을 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관의 인성을 생한다는 것은 평관, 예, 관성의 평관, 정관인데 정관은 설명이 끝났고 평관, 양적인 것, 지금 예, 평관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인성은 예, 관성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편인, 정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인성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한 평관의 인성을 생한다는 것은 생과 극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생, 살려준다, 도와준다, 예, 심을 북돋아준다. 그리고 극은 억압한다, 억제한다, 제재한다. 생극, 정 반대라는 얘기죠. 평관의 인성을 생한다는 것은 평관의 강한 힘 뒤에 삶의 허무와 회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허무와 회한. 네. 정말 영웅 호골들이 네, 영웅 호골로 남는 게 아니고 네, 다 영웅 호골도 때가 되면 간단하게 청세 길이 큰 핵은 그었지만은 예, 사람이 생로병사에서 죽음은 면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편관의 기운은 그 사두 주인을 강하게 신비론적인 세계, 초월적인 가치관, 종교적 영성으로 인도합니다. 평관의 기운은 그 사주 주인을 강하게 신비론적인 세계, 초월적인 가치관, 종교적 영성으로 인도합니다. 인성과 편관, 인성의 네, 도면을 보시죠. 인성과 편관, 인성은 편인, 정인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관성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인성과 편관. 목. 목이 기준일 때, 수가 인성, 수생목이니까요. 예, 생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예, 수가 인성일 때, 그리고 편관이, 편관 금이, 예, 편관이 되겠습니다. 예, 관성. 예, 금생수 생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생해준다고 그랬죠. 인성과 평관. 즉, 목이 일간일 때, 목이 일간일 때 수가 인성, 그리고 평관. 관성은, 평관은 금이 되겠습니다. 금은, 예, 수를, 인성을 생해줍니다. 금생수. 그래서 금이 편관일 때 인성수를 생해줍니다. 수는 인성, 날, 나, 주, 일간을 생해줍니다. 수생목, 기준이 목일 경우, 예, 또 기준이 달라지면, 금이 또 일간이면은, 네, 토가 인성이 되겠습니다. 토생금. 그래서, 예,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인성이 달라집니다. 재성을 설기하는 역할. 설기라는 건 기운을 빼낸다는 얘기죠. 재성을 설기하는 역할. 편관이 재성을 설기한다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빼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간이 많은 채물로 인하여 허덕일 때 편관운이 오면 채무로 기운이 설기 빠지게 되므로 일간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일간이 극하는 것이 재성입니다. 일간, 생하는 것은 식상이고 생하는 것은 식상인데 식신상관, 재성, 극하는 것은 재성입니다. 일간이 극하는 것, 재성은 편재, 정재. 그런데 예, 그래서 일간에서 그러니까 설기라고 힘을 재성이 많이 빼나가는데 너무 재성이 강하면은 그때 재성을 또 편관이 설기에 힘을 빼나간다는 그래서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재물의 기운이 설기에 빠지게 되므로 일간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복잡하고 갈팡질팡한 마음을 다잡고 한 가지 재물 활동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간이 간신히 채무로 기운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이때 편관이 오면 부정성이 돋보입니다. 조그만 가게를 열어 장사가 잘 되자 외제차를 뽑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허세로 인해 재물이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재성과 편관에 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성과 편관. 재성은 편재, 정재. 편관은 관성의 편관, 정관인데 재성과 지금 편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재성은 편재, 정재. 재성과 편관. 목을 기준으로 할 때 목이 기준으로 하면 토가 재성입니다. 왜냐? 목, 극, 토, 극하기 때문에요. 극. 재성. 예, 목의 기준. 목이 일간일 경우 재성은 토입니다. 왜냐?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일간이 극하는 것이 재성입니다. 그래서 목, 극, 토. 그리고 또 재성은 편관을 생합니다. 예, 토는 금을 생해. 토, 생금. 그래서 설기라는 것이 예, 재성에서 편관이 힘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예, 도표를 보여드리기 때문에요. 반대로 일간이 간신히 채무로 기운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이때 편관에 오면 부정성이 돋보입니다. 조그만 가게를 열어 장사가 잘 되자 외제차를 뽑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허세로 인해 재물이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편관과 다른 식신과의 관계. 네, 지금 편관과 다른 식신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셋째, 비겁을 극하는 역할. 비겁. 비겁을 극하는 역할. 비겁은 비견과 급제. 맨 첫 번째 설명을 해드렸죠. 비겁, 비견과 급제. 비겁을 극하는 역할. 그러니까 주인공인 예 주인공인 일주 일간 예 일간 그리고 명주라고도 하고 일간이라 본원이라고도 하고 일간이라고도 그래서 비겁을 극하는 역할 편관은 일간이나 혹은 일간과 같은 힘인 비겁을 극합니다 이것이 편관 기운의 특징이기도 한데 만약 일간이 버틸만 하다면 편관은 군경이나 검찰, 교육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됩니다. 이것이 편관 기운의 특징이긴 한데 만약 일간이 버틸만 하다면 편관은 군경이나 검찰, 교육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됩니다. 만약 일간의 기운이 약하다면 편관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편관의 살기를 일간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천재지변, 자식으로 인한 문제가 뒤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 장단점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사주 원국의 사주 원국이라는 것은 네, 연, 월, 일, 시 해서 천간의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지지의 연지, 월지,
시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해서 사주 원국이라고 합니다. 사주 팔자가 사주 원국이라는 얘기죠. 천간 지지 같이 해서 천간 넷 지지 넷 해서 여덟 개. 그래서 사주 팔자. 사주 원국의 일간의 기운이 약하고 일간 태어난 날 오늘 태어났으면 오늘이 일간입니다. 주인 명주 본원 네 기운이 약하고 편관의 기운이 기세 등등한 경우 비겁운이 오면 편관의 억압을 견딜 수 있습니다. 비겁의 기운이 일간을 도와 편관의 기운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겁과 편관에 관한 예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비겁과 편관 목에 비겁일 경우 수는 인성 그리고 금이 편관이 되겠습니다. 금강 비겁과 편관 목 비겁 목이 비겁일 때 금이 편관 금금목이 되겠습니다. 천간에서의 편관 천간 예 하늘의 기운이죠. 지지 땅의 기운 그래서 천간에서의 편관 편관 천간의 편관 천간 천간의 천간 천간의 편관의 경우 천간에서의 편관의 경우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 기륭을 길흉을 나누기도 합니다. 기람과 흉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목과 경금이 갑목에 경금이 있을 경우 큰 나무를 지부 대들보로 사용해 집안의 보물이 된다. 예, 갑목에 경금이 더해지면 큰 나무를 지부 대들보로 사용해 집안의 보물이 된다. 네, 을목이 신금에 더해지면 날카로운 가위로 꽃을 자르는 형상으로 좋지 않다. 네, 을목, 신금은 칼, 가위 등등. 예, 이런 것을 뜻합니다. 병화가 임수에 더해지면 강가에 태양이 비치는 형상으로 아주 좋다. 네, 바다에, 예, 햇빛이 나면 눈부시게 푸착푸착푸착푸착 하잖아요. 네, 병화가 임수에 더해지면 강가에 태양이 비추는 형상으로 아주 좋다. 그리고 정화가 계수에 더해지면 별빛이 구름에 가려진 형상으로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승진이 쉽지 않다. 네, 정화가 계수에 가려지면 계수가 더해지면 무토가 갑목에 더해지면 넓은 들에 홀로 서 있는 나무의 형상으로 병화가 있으면 더욱 좋다. 기토에 을목이 더해지면 정원에 홀로 핀 난초의 형상으로 안정적이지만 과감성이 없고 외로움을 잘 느낀다. 경금이 병화와 더해지면 거대한 바위산에 빛나는 태양의 형상으로 재능을 쉽게 발휘하기가 어렵다. 신금에 정화를 더해지면 보석을 여러 번 다듬어 높게 만드는 형상으로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을 의미한다. 신금이 정화. 신금은 네, 세부치죠. 음금. 정화 보석을 여러 번 다듬어 높게 만드는 형상으로 네, 보석이 불 속에 들어가니 녹아서 높게 만드는 형상으로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을 의미한다. 임수에 모토가 더해지면 산은 맑고 물은 배안한 형상으로 조직에 잘 성공하는 리더십이 있다. 임수에 모토가 더해지면 산은 맑고 물은 배안한 형상으로 조직에 잘 성공하는 리더십이 있다. 계수에 기토가 더해지면 기름진 정원에 흙의 형상으로 관청이나 대기업에 어울리는 형이다. 참고상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편관에 해당하는 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 일주, 지묘, 임진, 임술,
개축 개미 일주가 되겠습니다. 편관에 해당하는 간지의 토면이 나와 있습니다. 편관에 해당하는 간지 무인 기묘 임진 임술 개축 개미 이게 편관에 해당하는 간지 천간과 지지 간지랑은 천간의 간 지지의 지에서 간지 그래서 간지라고는 아하 천간과 지지를 말하는구나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계속 이어집니다. 관성의 이해시선 그러니까 편관과 정관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관성은 총괄적이죠. 편관, 정관을 같이 해서 관성으로 부른다는 것. 그래서 관성의 이해, 시선, 편관, 정관을 같이 예, 합해서 설명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며 예, 여기는 도면이었고 설명만 이어지겠습니다. 예, 관성의 이해, 시선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관성의 이해 시선 들어가며 타인의 시선은 현대 철학의 주된 화두입니다. 이야기거리란 거죠. 타인의 시선은 현대 철학의 주된 화두입니다. 서양의 현대 철학자들은 타자라는 개념을 설정하며 다른 사람 현대인의 삶과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하려 들었습니다. 타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의식을 제약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타자에 관한 설명이다. 타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의식을 제약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자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사회적인 나를 규정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자론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바로 체면 의식이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타자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타자는 다른 사람은 단순히 제3의 인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타자의 시선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갈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선에 노출된 사실 아닙니까? 네, 틀림없어요. 현대인은 시시각각 촘촘하게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가로 열고 10년 전만 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죠. 우리 때만 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빠른 세상이어가지고 네, 몇 개월 내지 혹은 이제 뭐 1년 안에 가보면 어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없던 빌딩이 없던 집이 쫙 들어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스피드 세상이라고 정말 빠른 세상이 그 건물이 과거에는 이제 들어서려면 10년 5년 내지 10년 막 그렇게 걸려졌는데 요즘은 가보면 몇 개월 안 가보면 다음에 가보면 또 없던 빌딩이 들어서 있고 뭐 그런 경우에 그래서 네 현대인은 시시각각 촘촘하게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우리를 감시하는 타자의 시선은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만 예, 지금 나옵니다. CCTV 천국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에 차를 몰고 다녀도 CCTV 예, 가게를 가봐도 CCTV 참 정말로 그래서 예, 시시각각 촘촘하게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CCTV 천국인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많은 눈들 가로 열고 CCTV 가로 닫고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CCTV에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네, 틀림없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나가든 가게를 나가든 집에 가든 모두가 CCTV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고 있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에서 쓰이는 여러 상징은 타자의 시선과 억압, 그 폭력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은 타자의 시선에 의한 자기 통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관성은 타자의 시선, 관성은 타자의 시선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오는 억압, 타자의 시선이 주는 압박은 사주 명리적 개념으로 정확히 관성과 일치합니다. 네, 관성과 일치합니다. 관공서를 관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관성. 저는 관성을 좀 더 잘 드러내는 표현이 뭘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타자의 시선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관성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 관성이고 인간은 관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입니다. 예, 관성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이 일간을 극하는 것이 관성이고 일간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예, 주인공, 본원, 명주, 그리고 예, 기준. 그래서 일간을 극하는 것이 관성이고 극, 네, 억압한다, 억제한다, 제재한다. 예, 극하는 것이 관성이고 인간은 관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관성, 천, 예, 편관, 정관 통틀어서 관성. 관성이라는 기운을 통해 사유화의 과정을 거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예, 정으로 세부치를, 예, 자꾸 단련시키면 모았던 것이 원도 되고 아니면 원이 모도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극한다는 표현이 너무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관성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극은 말 그대로 끽 소리만하게 꺾어 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주에 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두 기가 꺾여서 빌빌거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오히려 관성이 잘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만족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선 가로 열고 시선은 타자의 시선 가로 닫고 시선은 시선이라는 용어는 관성의 의미 범주인 첫째 개인이 받는 압박, 둘째 사회의 과정, 셋째 자기 통제, 넷째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관성의 이해, 관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행상 관성, 즉 음양까지 떠오르면 편관, 정관. 네, 지금 관성 시선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 역시 첫째 우리는 나무 시선 때문에 압박, 가로 열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가로 열고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 가로 닫고 둘째 나무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사유화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빼놓으면은 예, 나무를 의식하지 않으면 체면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짐승이 체면이 있습니까? 체면이 없기 때문에 예, 서로 인조의 하는 것도 시와 때와 시도 없고 사람은 예, 때와 청소를 가리잖아요. 바로 체면, 시선. 그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면 없으면 짐승은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어요. 네, 사람은 예의범절이고 때와 정서를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다른 점이 체면, 남을 의식하는가. 옷을 가로열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러니까 나무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첫 단추가 됩니다. 옷을 가로열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기, 머리 자르기 등 가로닫고 세 번째, 또한 나무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가로열고 노상 방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한다 가로닫고 노상 방뇨, 짐승과 다른 점, 체면, 남을 의식하는 시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 때와 장소
남을 의식하고 예 대사관 됩니까? 예 노상 방뇨합니까? 아무데나 찍찍 걸리잖아요. 네 바로 자점 체면 남을 의식하는 거 체면 염치 매체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기에 명예를 얻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예 사실 아닙니까?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 의시되기 위해서 의시되고 싶어서 명예를 얻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가로 열고 벤츠를 타는 이유는 하차감 때문에 네, 이 벤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잠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인 것을 좀 한참 뵀습니다. 본 지가 네, 정말 저명한 교수랍니다. 그리고 제자였던가 봐요. 제자가 예, 올렸더라고요. 하나의 투고식을. 참 유명한 호텔에 뭡니까? 모닝입니까? 뭡니까? 네. 제일 소형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제자랑 같이 가서, 예.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약속 시간 전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예. 호텔은 주차 관리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다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좀 빈자리가 있어서, 빈 공간이 있어서 되려고 하니까 못 뛰게 해드려야 돼요. 왜 못되게 되느냐? 못되게 하느냐니까. 이런 차는 여기에 댈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는 한참 소형차 아주, 예, 적극 피하라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소형차가 좀 모임이 있어서 유명한 호텔 가가지고, 그것도 빈 공간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 들라고 그러니 못되게 주차해보니. 그래서 왜 못되게 하느냐? 소형차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로 모여서 정말로, 정말로 스승, 제자로서는 스승이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소형차 좀 탔다고, 이렇게도 무시할 수가 있는가. 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투고를 했더라고요. 네, 이렇습니다. 벤츠 타고 하면은, 그냥 크 뜻이 90도로 인사하고, 인사 되겠습니까? 너무 차별해서. 아무리 돈이 좋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 모두가 너도나도 정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 국산차도 정말로 성능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도 모두 무시하고 예제차가 10중 8구에 그런 지금 도로에 나가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예제차예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10중 8구가 예제차가 굴러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있든 없든 누가 합니까? 허세. 예. 그거 이제 자기 마음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차별을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대접을 받고 싶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천대를 받기 싫어서, 또 솔직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달리 보고 달리, 대접, 대우를 지금 현 시대가 대접을 달리합니다. 적은 차 타면 거듭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예제차를 좀, 물론, 목숨과 연결되는 거니까,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돈 줘서 뭐할 겁니까? 근데, 네, 가면 끝인데. 가면 시골 한장 가지고 갑니까? 살아생존에 능력 있으면 굴리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너무 차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돈. 남한테 손안 벌리고 의식주 해결하고 행복이잖아요. 네,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극하다와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보다는 시선이라는 중립적인 단어가 오히려 관성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드러운 시선. 계속 관성, 이번에는 편관, 정관, 분류가 아니고 관성, 편관이나 정관화, 예, 공이 관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부드러운 시선, 정관, 편관으로 나누라고 그러죠. 정관은 부드러운 시선, 정관은 간단하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은 간단하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불합리하다면 조목조목 불합리성에 대해 말하겠지만 만약 합리적이라면 기꺼이 임무에 충실한 것이 정관적 사고 방식입니다. 예, 사고 방식, 행동 양식 방식. 먼저 합리성 가로 열고 논리성, 상황적 개연성을 가로 닫고 따지고 수긍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정관의 의미입니다. 정관을 시선으로 표현해 보면 정관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남자라면 엄마의 상냥한 시선, 여자라면 아빠의 자유로운 시선입니다. 음과 양이 다른 것이 정관, 가로 닫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엄마, 가로 열고 혹은 가로 닫고 아빠가 가로 닫고와 엄마가 아주 상냥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응원과 사랑이 가득 담긴 시선입니다. 이게 정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관의 네, 시선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주 아주 열심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칭찬은 코끼리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꾸대람보다 칭찬을 좋아하잖아요. 네, 원래 그런데 충고, 간언 이걸 달게 받아들인 사람이 큰 일도 하고 큰 일도 예, 원래 바른 말, 좋은 말은 쓰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힘든 것이 나오면 그러면 아이는 아주 아주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다가 힘든 것이 나오면 엄마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면서 일을 성취해 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습니다. 아주 아주 따뜻한 칭찬의 말이죠.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면서도 알맞게 합리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냅니다. 그래서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따뜻한 시선의 원조 아래 느리고도 원만하게 직장에서 승진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의 일반적인 직장, 의사소통이 원활한 공무원과 잘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로 보면 민주적인 공립학교가 정관식 교육 방식에 잘 어울립니다. 대화와 배려, 자유롭고 허용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곳이죠. 네, 공립학교, 민주적인 공립학교가 정관식 교육 방식. 그래 바로 대화와 배려, 자유롭고 허용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곳이죠. 민주적인 공립학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한 시선 평관, 정관과 정반대입니다. 부드러운 시선이 정관이라면 지금 이제 설명 들어가는 평관은 냉정한 시선입니다. 냉정한 시선. 즉 지금부터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평관은 평관, 관성의 평관, 정관이라는데 조금 전 설명드린 것은 정관에 대한 부드러운 시선이고 지금 설명 들어간 것은 냉정한 시선, 평관. 네, 정반대. 정관 반대가 평관, 평관 반대가 정관. 네, 음향이 다릅니다. 편관은 네, 관성의 편관, 정관. 편관은 간단하게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 얼마나 정말 강압적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사가 시키면 조건 없이 옳든 그러든 하라. 이게 바로 편관. 억압적이라는 얘기죠. 예.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이 명령이고 지시이기 때문에 일단 나에게 임무가 주어지면 해내는 것이
편관적 사고 방식입니다. 편관적, 네. 그래서 먼저 명령이 떨어지고 나에게 책임이 부여되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편관의 의미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관성, 편관, 정관에 대한. 정관은 설명이 부드러운 시선. 편관은, 그래, 예, 편관은 냉정한 시선. 편관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관을 시선으로 표현해보면, 편관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냉정한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쳐다보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살기가 등등한데, 예, 정말 주눅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편관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냉정한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남자라면 아빠의 날카로운 시선, 여자라면 엄마의 쏘아보는 시선입니다. 이게 바로 날카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음과 양이 같은 것이 편관, 음양이 같은 것이 편관. 가로 닫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엄마 가로 열고 혹은 아빠 가로 닫고, 엄마 혹은 아빠가 아주 날카롭게 나를 쏘아보고 있습니다. 예, 응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명령을 잘 수행하면 보상을 하겠지만 실패하면 얄짤없다는 시선이 얄짤없다는 시선입니다. 실패하면 예, 전혀 도움이 보상이 없다. 예, 이런 그러면 아이는 아주 아주 강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혼나지 않기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다가 힘든 것이 있더라도 도움을 청하거나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날카로운 시선. 어떠한 구박이 올랐는지 모르게 지레겁을 먹고, 예,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되고, 발표력이 없어지. 예, 그래서, 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부딪혀서 해결해 냅니다. 네. 바로 독립. 그리고 해결해내면 큰 보상을 받습니다. 아주 큰 명예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해결해내지 못하면 체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과 극. 예. 장단차. 그러죠? 예. 극과 극이 아닙니까? 큰 명예가 주어지는데 해결 못하면 체벌이 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죠? 이렇게 냉정하고도 날카로운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 편관이 강한 사람들은 나무 시선을 굉장히 크게 의식합니다. 특히 상급자의 권위에 철저히 굴복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기 상황이 오거나 부담스러운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를 희생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봉사 희생정신이 없으면 녹을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큰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승진을 하더라도 크고 굵게 하고 이기도 잘 찾아옵니다. 편관의 상하관계가 확실한 직장, 명령과 수행이 엄격한 집단, 가로 열고 군, 경, 교육 등 가로닫고 잘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로 보면 군대식의 사립학교가 편관식 교육 방식에 잘 어울립니다. 규율과 억압,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립학교. 다섯째, 나가며 이제 관성, 편관, 정관의 설명이 모두 끝나고 이제 인성으로 들어갑니다. 네, 나가며 인성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가며 오늘 시선이라는 화두로 관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성은 결국 사회성을 의미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타자라는 개념과 다른 단어, 타자라는 개념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타자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이 의식하는 타자의 시선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과 시선을 서로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 원궁에 관성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 눈 표시로 바꿔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보는 눈이 많은 사주와 없는 사주,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단서가 되실 것입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